자, 연준이 오버슈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오버슈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까? 시장의 오버슈팅, 알트코인의 오버슈팅, 노노, 금리 인상에 대한 오버슈팅이겠죠, 당연히.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끌어올리고 있다. 오버슈팅 위험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75BP 금리 인상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학자들도 지나치게 높다. 경기 침체는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한 가지를 딱 접어두셔야 마음이 편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요. 단기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진짜. 아이, 코북이님 우리 가족분들 무시하시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어차피 이번에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다 하시는 분들 7번 한번 올려보실까요? 올해 방송 보고 올해 초부터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기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래서 차라리 기대 접어두시라는 거예요. 올해 초도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요. 맷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맷집이. 7번 올려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졸업 예정자가 될 겁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들은 점차 시장에서 안 보일 거예요. 미 연준 고강도 긴축에 전 세계 곡소리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침체의 시기는 대략적으로 내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면모가 나올 텐데, 침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볼 때 오피셜, 공식적인 부분이 내년에 나올 건데,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그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느껴질 때는 계속 말씀드리죠, 늦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 이제 나오죠. 금리에 대한 공포. 금리에 대한 공포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 우리가 19에서 20K 말씀드릴 때도 19에 20K, 그때도 금리 인상 따위로 시장이 떨어지진 않은걸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을까? 아, 전혀 없죠,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아니라 그 부분들 대부분 투자한 지 이제 끼케야 1년 아니면 1년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죠. 시장이 증명해주고 있죠, 그죠? 우리 방송뷰를 누가 증명해준다? 시장이 증명해준다. 2030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3년 만에 매입이 최저치,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유동성이 나가고 있다. 어디를? 시장을. 자, 지금 오신 분들께서도 좋아요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좋아요 금세 1000개 달성할 것 같은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부자가 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난의 인연을 덮친다. 자, 우리 방송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올해 성공 투자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올해? 올해 초부터 말씀드린 거. 올해 성공 투자에 어떤 게 해당된다? 일단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 이건 다들 상황이 다르시고 경제적, 재정적 상황이 다르시니까 내 기준에서, 그리고 또 성공 투자한 게 기준이 뭐다? 그냥 원금 부분이라도 된다. 아니, 수익 못 보셔도 된다, 올해. 그죠? 알고 계셨고 우리 가족분들은.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문제나 영어나 국어 문제를 볼 때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아이고 문제 안 풀려, 정답지 보면 그게 실력이 너나? 시험장에 가면 하위권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2023년도 마찬가지, 이때도 우리가 어떤 투자가 성공 투자다 말씀을 드렸죠. 수익 못 봐도 괜찮다. 내년이잖아요, 그죠? 내년. 그리고 벌써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지금 반토막이라 해서 시장에 잡이 없습니다. 거기서 또 더 반 열어두셔야 된다. 반에 반. 내가 반토막인데 지금 올라가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셔야지, 그죠? 내년도 동일하다. 내년도. 그게 성공 투자예요. 내년까지도. 2024년에 우리 시장 뭐가 있죠? 2024년에 뭐가 있다? 반감기 있죠, 그죠? 그럼 우리의 시장이 2024년부터 불장일까? 경기 회복. 마찬가지 우리 때는 회복장이라고 말씀드려요. 회복장. 불장과 상승장이 아니라 회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계속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불장이고 상승장을 외치지만, 올해 초 방송 아무거나, 그리고 여름 때도 아무거나 틀어보셔도 반등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불장과 상승장은 올해 없다 라는 표 단 한 번도 안 꺾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해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졸업을 한다, 진짜 나중에 두고 봐요.
이분들이 졸업을 하신다. 방송도 안 보시다가 조금 떨어지면 기웃기웃거리시고 그분들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모두 다 졸업하게, 그죠? 따끔하게 우리 경각심을 좀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 봐요. 미국이 돈을 강하게 죄고 있다. 회수를 하고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어떻게 되고 있다? 거래 절벽이 되고 있다. 부동산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가격 조정세가 접어들 텐데 내년에도 혹시 실감할 수 있다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냥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다 물어봐도 당연한데? 라고 받아들이시지만 특히나 주식이나 코인에 내가 돈을 넣었으면 이걸 받아들이시지 못한다. 지금 경제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경제 사이클이.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되고 우리 방송에서도 간다 말씀을 드릴 때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얼른. 이것도 우리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방송 꾸준히 안 보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를 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전 전전 시즌이잖아요. 그죠? 전전 그리고 이전 시즌 아직도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다. 코보기님 비트가 이전 사이클 고점을 하락장세에서도 이탈하지 않는다던데요. 정말 뒷북이죠. 그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하락 중에 이탈 6월 16일 자이언트 스텝 떼고 6월 17, 18, 17.5, 17.6 찍고 이탈했다? 이탈하지 않았다? 몇 개월째 계속 설명을 드린 건데 그죠? 이탈했잖아요 이탈. 그러니까 이미 비트 사이클은 이 맥락, 이 이론은 깨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졌다? 코보기를 위해서? 코보기를 통해서 깨졌다? 아니 노노 경제적인 관점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든 방면 지금 자본의 흐름, 돈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졌다고요. 깨졌죠? 이전에는 보시면 전전에도 어때요? 깨지 않았다고. 그죠? 여기가 저점이었고 이번에 깼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기 전에도 깬다. 이번에는 이번에 깬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깨고 내려왔잖아. 여기 이만큼이나 몇 주간 깨진 상태로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신다면 좀 큰일입니다. 그분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왜 19에서 20개 다시 올라왔다? 왜 계속 회전 목마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가격은 사실이다. 왜? 왜 중요하다? 이전 시즌의 고점이니까.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19에서 20K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이 가격대를 그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자동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방송을 기점으로 많은 이들이 자동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자동문이라는 표현이 뭘까? 두드리면 또 언제든지 열린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절대적인 이전 시즌을 지켜준다 이 이론은 깨졌어요. 그것을 인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이어서 갑니다. 여기 볼까요? 자 우리가 거래소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어디라 했죠? 코인베이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69K 그리고 작년 상반기 이런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비트 원화 기준 350, 380만원 달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흔히 일컫는 작년 석가빔 5월달 하락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결국에 많은 이들이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끝나고 그 다음에 비트가 가는 구간이 어딜까?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결국에 저점이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 즉 하락 추세가 계속 ING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서 비트 사이클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 그리고 그죠? 바이 그리고 여기 바이 그리고 현재도 바이 사이클로만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정말 매력적인 구간은 사실이에요. 단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서 모두가 원하는 게 뭘까? 상승장이다 하시는 분들 1번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요 저점입니다 하시는 분들 2번 우리 방송 채널 분들은 뭐다 저점을 원하죠. 근데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 과연 여기서 팩트로
우리 가족분들 제외하고 모두가 원하는 건 자기를 속이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선 모두가 원하는 건 저점이 아니라 상승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건 우리 채널 분들만 우리 채널 분들이나 저점을 원하지 압도적으로 상승이에요. 대부분이 그 말을 통용했을 때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 과연 그들의 바람대로 올려줄까? 대중들은 1번을 원하죠, 그죠? 대중들은 1번을 원한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빠졌죠. 이 빠진 만큼 한 번 더 빠지면 과연 투자자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절반은 나가 떨어질 거예요. 절반은. 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지금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기했죠, 그죠? 똑같이 뺀 만큼 또 뺀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기를 할 거다. 근데 우리처럼 현명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도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만 우리 방송 계속 보시면 돼요. 우린 이때 포기가 아니라 매집을 들어갈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쓸어 담을 것 같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 투자자가 더 늘어야지, 그죠? 투자자들이 이탈되고 있죠. 이들이 증명해주고 있죠. 마찬가지 또 빼면 또 빠진다 투자자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포인트를 보실 텐데 중요한 부분 또 설명 들어가요. 네, 좋아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즉 선물거래소 어디로? 현물거래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업비트 비썸 현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자본의 움직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이죠, 그죠? 보라색 그래프가 삐쪽. 근데 흘러 들어갔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볼까요? 흘러 들어갔을 때 시장이 반등은 나오겠지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즉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 크게. 뭐라고요? 선물 시장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될 때. 자,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그죠? 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설명드린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CCD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셨을 때도 계속해서 선물 거래소로 자본이 유입되는데 시장의 반등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렇다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죠. 이게 좋은 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세이브 뷰를 계속 꺾지 않고 있죠.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코부기 채널에서 무료로 유료가 아닌 무료로 운영되는 슈퍼개미 양성반 선물 스터디방이죠. 차트적 관점 그리고 추세 파동 이론 피보나치 하모닉 각종 패턴 다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고수분들과 함께. 근데 나는 선물 거래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우리 결국에 비단 목적이 뭐다? 현물로 졸업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멤버십 전용으로 지금 현물방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보시는 멤버십 전용 소통방 먹이 등급 이상 특식 분양 등급에서 이렇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먹이 등급 이상으로 해당 톡방 참고를 하시고요. 커뮤니티에서 입장 링크와 참여 코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좀 기술적인 부분 무료 슈퍼개미 양성반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이분들도 자 우리 메인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이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글씨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쭉 내려보세요. 쭉 그러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신 뒤에 안내사항들 준수하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링크로 톡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칭을 한 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하셔서 이렇게 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로지 코부기 채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께서도 우리 또 화면에 보시면 세력 매집형 코인, 가려진 관심 코인, 멤버십, 분양 등급 제공 이런 타이틀이 있죠. 이분들도 그동안 많이 기다려 오셨을 거예요. 한 10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 다가오는 시즌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 등급 오신 분들께서도 오늘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어떤 코인인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늘 늦게라도 내일 오전 중이라도 나갑니다. 10개 중에서 코부기 포트폴리오에 넣을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 회원 전용 동영상 여기 들어오시면 많은 코부기 관심 코인 뿐만 아니라 투자 기법 노하우 첫 번째 영상은 먹이 등급으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전체 영상은 분양 등급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반드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포기 말고 다 같이 함께 나아가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패너분들, 운영진 분들, 퍼북이 하실 분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ake my hand, we'll be okay. Take my hand, let come what may. Yeah. Take my hand, you'll be okay. Yeah. Maybe we'll go back. Passionate love. Yeah, they taking hands, yeah, take a move.